안녕하세요. 휘암자 쿨제노입니다. 오늘도 시험 영상인데 오늘은 뭐가 시험이냐면은 삼각대를 샀어요. 삼각대를 샀는데 싸더라고요. 6,000원. 배송비 2,500원에서 8,500원. 뭐 만원이면 사더라고요. 삼각대를 샀는데 삼각대 산 거랑 그리고 보시다시피 야외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요 핀마이크가 소리를 뭐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거를 이제 좀 테스트하는 시험 영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제가 올린 포스트가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얘기 나눈 게 있는데 그 얘기 나눈 거를 제 머릿속 생각을 정리해 둘 겸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정리 생각나면 바로바로 적어 두거나 아니면 정리해 두는 게 좋죠. 까먹으면 나중에 생각 안 나서 짜증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딴 게 아니고 분산화 관련 이야기입니다. 분산화, 디센트럴라제이션, 또 아니면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분산화 개념이 사실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잘못 뭐 단어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는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림 이렇게 뭐 흰색 바탕에 막점 같은 거 찍어놓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분산화의 구조 있고 그 옆에 실제로 분산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해놓고 이렇게 딱 비교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구글에 센트럴라이제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바로 그림이 뜰 겁니다. 디스트리뷰트 센트럴라이제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간단히 해보면 보통 분산화라고 하면은 이 동일한 크기의 동그라미들이 막 사방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찍혀 있어가지고 정말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막 수백 개, 수천 개로 이렇게 갈라진 그게 분산화죠. 우리가 상상하는. 근데 실제적으로 현존해 있는 분산화 시스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큰 동그라미 있고 큰 동그라미가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 있고 그 10개를 중심으로 이제 작은 동그라미들이 뭐한 10개, 100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센트럴라제이션이라는 용어 때문에 실질적으로 디센트럴라제이션 분산화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분산화의 실제 모습은 디센트럴라제이션의 실제 모습은 디센트럴라제이션 아니고 레스 센트럴라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덜 중앙 집중화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하는 정말 사방팔방 뭐 수백 수천 개로 동일하게 분산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존재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산화의 실질적인 뜻은 덜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다. 요거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디센트럴라제이션의 실제적 의미는 레스 센트럴라제이션이다. 요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분산화가, 그러니까 중앙 집중화가 당연한 겁니다. 중앙 집중화되는 거는. 어느 시스템이든, 어느 개념이든, 어느 단체든. 시간이 처음에는 이게 동일하게 분산화돼서 시작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봐야 되죠. 뭐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뭐 우주의 법칙이라도 할수 있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사는 태양계 자체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에 이끌려서 이제 주위에 뭐 지구, 화성, 수성, 목성 이렇게 태양계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태양계도 또 나가서는 그 은하계의 중심을 구성으로 또 여러 가지 태양계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듯이 이렇게 커다란 하나에 이끌려가지고 중앙 집중화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아 어쩔 수 없네 내버려 두자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산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 트윗에 아까 제가 트윗 내용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지금 말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트윗 내용이 아니고 다른 트위터 내용인데 이게 피터 토드가 얘기를 했던가 그렇지 싶은데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이게 A 블록체인은 노드 수가 1000개 있어요. A 블록체인은 1000개. B 블록체인은 노드 수가 100개예요.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분산화된 블록체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함정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답은 그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드 수가 1000개를 하더라도 상위 51%의 뭐 해시파워나 능력이 그러니까 상위 10개 노드에 집중되는 상태라면은 그게 노드 수가 1000개든 1만 개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중앙 집중화된 거죠. 이 노드 수가 100개라 하더라도 상위 51%그 영향력이 뭐 20개, 30개 노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면은 이 100개의 노드밖에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이 훨씬 더 분산화가 잘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함정 질문이었는데 그랬더니 이게 노드 수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스티밋이 말입니다. 스티밋을 비롯해서 DPoS 블록체인들, Delegated Post of Proof of Stake죠.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Delegated Proof of Stake. 이게 보통 중앙 집중화된다고 비난을 받죠. 왜? 니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분의 1까지밖에, 보통 증인 한 20명 되잖아요? 20분의 1까지밖에 분산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게 DPoS가 아닌 다른 시스템들은 야, 우리는 이론적으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도 분산화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도 안 되죠, 솔직히. 전체 마이너스나 노드 수가 얼마인지를 따질 게 아니고 상위 51%가 얼마에 분배되어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아까 그 제가 든뭐 1000개짜리, 100개짜리에도 야, 51%가 10개에 몰려있지만은 나머지 49%가 밑에 990개 노드에게 분산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더 분산화가 잘된거 아니냐. 그렇다고 볼수 없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51%가 중요하기 때문에 51%가 어떻게 분산화되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지금 뭐 10개도 안 되죠? 한 6, 7개 되나요? 51%가? 6, 7개 될 겁니다. 그에 반해 스티밋은 20분의 1이죠. 물론 스티밋도 20분의 1은 아니겠죠. 20분의 1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종의 파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나 스티밋이나 분산화 정도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무슨 DPoS라고 무조건 그렇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고는 할수 없죠. 이더리움은 아마 더 심하지 않나요? 한 3, 4개 아닌가요? 상위 집중도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중앙 집중화되는 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참고로 웨이브즈고 노드가 아마 현재 거의 50%일 겁니다. 블록 생산율이라고 해야 되나? 생산 비율이 50%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즈고도 지금 최근에 그 웨이브즈고 노드도 그 리스로 그 LPOS 아닙니까? 웨이브즈는 리스 프로포브 스테이크 시스템. 그 자기들 리스 뭐냐? 리스 하면 이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 비율을 낮췄죠. 우리 더 이상 뭐 자기들이 거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들이 주는 수익을 낮춤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들한테 떠나가게 하려고 그러나 잘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분산화 이야기할 때 노드 이야기, 마이너 이야기, 아니면 좀더 나아가면 개발진 이야기, 개발진이 뭐 하나에 집중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분산화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드 마이너 개발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게 커뮤니티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파워라는 건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움직임이죠. 커뮤니티라는 건뭐 어디 멀린 얘기 아니에요. 저도 커뮤니티고 요거 보시는 분들도 커뮤니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인원들이 한명한명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분산화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이게 분산화가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죠. 막 장점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좋기만 한 시스템이란 건 없거든요. 분산화가 귀찮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귀찮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독재 정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좋아하느냐?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다 해주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선거할 때막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기 귀찮지 않습니까? 후보들 따져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분산하는 진짜 그거보다 더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분산하는 게 권력을 나눠 가지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만큼 신경 써야 될게 많고 뭐 책임져야 되고 책임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산화라는 것도 우리도 이 커뮤니티도 분산화에 대해서 좀 적응을 서서히 해 가야 됩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스팀이 하시는 분들은 증인 위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증인 위임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죠. 뭐 보통은 그냥 한 명한테 맡겨두고 신경도 안 쓰죠. 증인이 뭐 하는지 사실 잘 신경 안 쓰죠. 저도 신경 잘안 씁니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투익 내용을 얘기를 안 했네요. 고양이들 싸우네요. 서문,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게 전부 다 서문인데, 일종의 서문 얘기인데 12분이 지나갔네요. 빨리빨리 좀 얘기하고 싶은데. 트윗 내용이 뭐냐면은, 그 트위터에 에밍 교수라고 있어요. 에밍 교수라고 있는데, 그 교수가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그 와중에 크립토 키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립토 키티, 뭐, 난 도대체 이 크립토 키티가 뭐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답글을 하나 달았는데, 크립토 키티는 저도 잘 모르니까요. 저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크립토 키티는 잘 모르겠는데, 스팀잇에 보시면 스팀 파이터라고 있어요. 스팀 파이터라는 계정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스팀 파이터라는 게 게임 계정입니다. 스팀이 기반으로 만드는 게임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웹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웹게임을 해서 AI랑 붙어서 격투 게임인데, AI랑 싸워서 이기면은 스팀 파이터 계정이 여러분들한테 보팅을 하러 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개발 중인지 출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스템인데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뭐 크립토 키티는 내가 모르겠지만 스팀에서는 이런 게임도 있다. 뭐 재미도 즐기고 뭐 내가 보팅도 받고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거기 또 어떤 사람이 답변을 달기를 야 근데 그렇게 게임하는 것만으로 보팅을 받는 거는 그 스팀이 블록체인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은 이제 커뮤니티들이 결정할 문제다 라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 커뮤니티도 우리 같은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요그 게임이나 이런 거에 용도가 뭐 정해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 크립토 키티 같은 경우에도 뭐 크립토 키티 이거를 운영해 가지고 거기 중간중간 차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 차익의 뭐몇 퍼센트를 뭐 세계 뭐 고양이 뭐 구호 뭐 단체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뭐 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재단을 하나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들이 그 시스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블록체인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분산화라는 게 이게 장점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그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의 용도를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달았는데, 그래서 거기 관련 얘기를 해보자면, 스팀이세요. 흔히 우리가 말하죠. 고래들. 보팅 스팀 파워가 높으신 분들. 고래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고래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될 겁니다. 꽤나 될 겁니다. 근데 왜 싫어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나한테 보팅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나한테 보팅 조금만 한번 와주면 좋을 텐데 왜 나한테 안 오냐? 그래서 고래분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고래분들이 뭐랄까 자원봉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글들을 다 읽고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가지고 철저한 뭐라 해야 되나 이 심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보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최대한 고르게 퍼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보팅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망해 보이는 작가한테 그 임대 파워를 임대해줘서 이제 그 작가 또뭐 어떻게 활동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고래들 제가 볼 때는 일단 제 시각에서는 고래들이 최대한 분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에요. 뭐 다른 커뮤니티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KR 커뮤니티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중요한 게그 우리가 흔히 스팀에서 보팅 받으면은 그 보팅 나한테 내 글에 보팅이 달리면은 그 액수가 올라가죠.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돈 받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스팀을 받는 겁니다. 뭐 스팀 달러랑 스팀을 받는 겁니다. 스팀 코인, 스팀 달러 코인. 근데 이 스팀 달러 이 코인들이 무슨 고래들이 자기 재산에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이닝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글이나 이런 걸 올리고 거기에 보팅을 받는 거는 그거는 채굴 행위입니다. 마이닝 행위입니다. 뭐 아닌데 그 증인들이 노드 돌려서 채굴하는 건데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채굴해 가지고 그 증인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인가? 15%인가? 하여튼 그것만 증인들한테 분배가 되고 나머지는 그 스팀 블록체인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다 풀려요. 그 풀리고 그 풀리는 양의 그 풀리는 게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보팅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받는 보팅 행위 하나하나가 마이닝인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 한명한 명이 마이너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마이너의 중앙 집중화. 그러니까 한명 소수한테 보팅이 몰려버리면은 그게 바로 마이닝의 중앙 집중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든게이 스팀 파이터 말고도 뭐 다른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있어요. 어제 보니까는 무슨 스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하스스톤 그 뭐냐 트레이딩 카드 게임 아시죠? 그 하스스톤 비슷한 게임을 뭐 개발 중이라고 하시는 분도 봤고 하여튼 이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팀 파이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팀 파이터를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은 스팀 파이터를 일단 다 개발을 그 개발 자분이 끝내시고 그 개발 처분하고 저하고 뭐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여기서. 하여튼 그렇게 개발을 하고 리미티드 타임 토너먼트를 여는 거죠. 뭐 2시간짜리 아니면 3시간짜리 그렇게 토너먼트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또 매기는 거죠. 이게 다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런 말 해서 괜히 개발자분한테 부담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토너먼트 1에서 뭐한 100위까지 쫙 뽑죠. 그래서 순위에 따라서 이제 보팅 파워, 보팅 웨이트를 다르게 해서
보팅을 하는 거죠. 뭐 1위는 뭐 보팅 뭐 5달러치 보팅 주고 뭐 나머지 뭐 4위 뭐 4달러 뭐 이렇게 하여튼 위에서 내려가면서 상금 형식으로 보팅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후원 방식으로 고래들이 파워 임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토너먼트 하나를 여는 거 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던 고 시스템대로 하면은 100명한테 보팅 파워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야 게임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스팀이 소셜 블로그 플랫폼이 아니거든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형태가 글일 뿐이지 그 글에 사진을 담아서 그게 뭐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만큼 가치를 얻어가는 거고 그 올린 글에 음악 파일이 담겨 있으면 또 그거 가지고 뭐 자작곡이 담겨 있으면 그게 가치에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보팅 뭐 금액을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스팀에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게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게임을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튜브도 있죠. 디튜브 영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 영상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보팅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향후에 사실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향후에 나올 SMT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스팀 미디어 토큰 그거를 활용해서 해야 될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고양이가 자꾸 오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뭐 일종의 이런 기반을 다져놓는 것도 괜찮죠. 이런 기반 다져놓고 실질적으로 SMT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뭐 그거를 뭐 접목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이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적용시키는 것도 괜찮죠. 어쨌든 그 분산화라는 게 그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도 분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확실히 본 목적에 약간 어긋나는 면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컨텐츠를 생산해서 받아가는 게 본 목적이니까요. 스팀이든. 하지만 그 컨텐츠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개인이 만든 컨텐츠 거기보다는 개인이 만든 컨텐츠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배포가 일어나는 것도 저는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본 목적도 본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본 목적을 철저하게 추구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이 분산화의 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여기 집중해야 될 정도인지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은 벌써 요새 하도 가끔 KR 커뮤니티가 보면 항상 나온 얘기잖아요. 뭐 고래 뭐 보팅하는 사람들 보팅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분산화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열망 욕구가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저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할 뿐이고요. 제가 뭐 그 스팀 파이터 그 개발자 분하고 아는 사이도 아니고 괜히 개발 부담만 올려드린 게 아닌가 좀 마음이 약간 무겁긴 하네요. 어쨌든 그게 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은 분산화의 개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은 실질적 의미는 레스 센트럴라이제이션 덜 중앙 집중화된 것 중앙 집중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계속해서 분산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노드 수만 그리고 겉으로 노드 수만 보고 뭐 분산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그이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에 얘기를 약간 더 하자면 예를 들어 마이닝 풀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뭐그 마이닝 풀들이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되네요. 마이닝 풀들이 그 마이닝 풀 예를 들어 엔트풀이라고 하죠. 그 엔트풀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해시 파워가 전부 다 엔트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개인 참가자들이 엔트풀에 참가해서 개인 마이너들이 엔트풀에 참가해서 그렇게 파워가 높아진 거예요. 물론 주 파워는 엔트풀 회사에 소유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게 100% 엔트풀 파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이거는 DPoS, Delegated Proof of Stake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지금 20명 선정되어 있는 증인들 전부 투표로 정해진 겁니다. 커뮤니티들이 투표 바꾸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LPoS, Least Proof of Stake. 이것도 리스, 제 코인을 리스 해주는 거니까요. 역시나 리스 하는 사람들이 바꾸면 언제든지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시 다시 커뮤니티로 이어지네요.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 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이게 좀 힘줘서 말하려니까 뭔가, 뭐랄까, 웅변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커뮤니티 파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마이너들, 뭐, 개발자들 힘 없어요. 그 사람들 힘이 있는 이유는 커뮤니티가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항상 잘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스팀이 증인부터 선정하시는 게 좋겠죠. 말 나온 김에 저도 증인들 다시 한번 둘러봐야겠네요. 제가 말해놓고 저도 증인 그 해놓고 뭐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분산화에서는 커뮤니티 파워가 중요하다. 여러분이랑 저의 행동,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팀에서의 분산화 정도는 무슨 LPOS라고 해서 아니 DPOS라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중앙 집중화된 게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네오는 7개지 않습니까? 그거는 노드 수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노드 하나 다운됐다고 블록체인이 나가버리는 그게 문제지만 하여튼 간에 DPOS라고 중앙 집중화, DPOS 이꼬르 중앙 집중화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스팀 파이터 이야기, 요 게임을 이용한 게임 같은 거를 이제 분산화, 스팀 내에 분산화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 요렇게. 그리고 고래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최대한 분산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공익 광고. 프라이빗키 시드 단어 절대 알려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무슨 자기가 개발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든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또뭐 있냐 디스코드든 슬랙이든 물어오는 사람들 절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100%. 그리고 하드웨어 월렛, 트레저, 레저 중고 절대 사지 마시고요. 그 안에 뭐가 심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우려로 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난당하는 사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프라이빗키 시드키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트레저, 레저, 하드웨어 월렛 절대 중고로 사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